꿀피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화장품 읽어주는 남자 화익남 임관우입니다. 오늘은 환절기 피부 관리 원칙 5가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시기,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시기, 그리고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시기,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시기를 우리는 환절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환절기에는 다양한 신체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먼저 우리한테 나타날 수 있는 것은 환절기로 인한 피부 변화입니다. 환절기에 사실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피부가 뒤집어졌다면 원인은 환절기에 있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환절기에 우리 피부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우리 피부가 갑자기 바뀐 절기의 환경을 적응하지 못하고 이상 반응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환절기에 피부가 뒤집어졌다면 명확한 원인을 환절기에 있다고 보시고 제대로 피부 관리를 하셔서 환절기 피부 관리를 성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환절기 피부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피부에 어떤 피부 질환이 유발됐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절기에 주로 유발될 수 있는 피부 질환은 염증성 피부 질환입니다. 염증성 피부 질환에는 여드름, 모낭염, 접촉성 피부염, 지루성 피부염, 건선, 아토피 피부염과 같은 염증성 피부 질환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환절기에 유발되는 피부 질환의 종류를 한번 보면 염증성 피부 질환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종류를 쉽게 나눌 수 있는 것이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문제는 여드름인 줄 알고 여드름 연고를 발랐는데 여드름이 아니라서 치료가 되지 않거나 지루성 피부염인 줄 알고 스테로이드 연고를 발랐는데 여드름이 오히려 스테로이드 성분에 의해서 더 악화되거나 이런 경우가 유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내 피부에 유발된 피부 질환에 대해 먼저 자세하게 아는,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집에서 피부 관리를 하는 홈 스킨케어에 의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절기에 갑자기 피부가 뒤집혔다면 집에서 해결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 집에서만 해결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까운 피부과 전문의 병원을 찾으셔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매번 피부과를 방문하는 것이 어려우시더라도 환절기에 피부가 뒤집혔을 때는 한 번씩 피부과를 방문하셔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피부과에 가서 약을 처방받고 먹는 약이나 바르는 약을 통해서 정말 쉽게 환절기 피부 질환을 개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잘못된 피부 관리 방법으로 홈 스킨케어를 하게 되면서 더욱더 피부 질환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본인의 스킨케어 루틴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스킨케어 루틴을 짜실 때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성분 분석도 꼼꼼하게 해서 화장품을 제대로 골라서 스킨케어 루틴을 짜주셨는데 갑자기 환절기에 피부가 뒤집힌다고 해서 이렇게 피부가 뒤집히는 게 내가 이때까지 사용해오던 화장품인가? 이렇게 의심을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의심을 하는 경우가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오히려 갑자기 사용하던 화장품이 아니라 다르게 새로 구매한 화장품을 사용하게 됐을 때 우리 피부는 가뜩이나 뒤집어졌는데 새로운 성분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노력이 진행되면서 오히려 피부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적절한 기준에 따라서 화장품을 고르고 그걸로 이제 스킨케어 루틴을 잘 짜주셨다면 그것을 의심하지 않고 꾸준하게 밀고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피부가 일시적으로 뒤집어져서 매우 민감해진 경우에는 각질 제거는 일시적으로 중단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여드름과 모낭염 관리를 위해서 각질 제거제를 꾸준히 사용하시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단지 각질만을 제거하기 위해서 피부가 한번 뒤집어지고 민감해진 상태의 피부에 각질을 제거하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피부가 뒤집어졌다는 것은 피부의 장벽이 손상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피부 장벽의 재건에 도움을 줄수 있는 보습크림이나 다양한 보습제를 활용해서 피부 장벽을 재생해 주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각질 제거를 해주셔도 늦지 않으니까 너무 각질 제거에 의존하시지 않으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환절기가 됐다고 해서 피부가 뒤집어졌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내 피부 상태를 보고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해결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 피부에 유발된 피부 질환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원인은 무엇인지, 내가 사용하고 있는 화장품이나 다른 무언가 요소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주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환절기 피부 관리에 성공하실 수 있도록 제가 끝까지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장품 읽어주는 남자와 함께 꿀피부 되시기 바랍니다.